한번 복습을 잠깐 한번 해봅시다. 율법은 무엇이다? 율법은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대신 죽게 해서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기 하겠다는 약속이다. 자, 그러면 구원하는데 왜 예수가 죽어야 돼요? 왜 예수 죽어야만 구원해요? 구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죄라는 것은 뭐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본성 그 자체가 죄다. 그런 본성을 우리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안 미워하면 그건 인간이 좀 이상해. 좋은 것을 보면 탐이 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이다. 모든 사람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본성은 결국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인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본성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원수일지라도 어떻게? 안 미운 본성.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면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 우리는 상상을 불허하는 건데, 그렇게 돼야 스트레스라는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생기는데, 그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를 죽여. 스트레스 받으면, 미워지면 우리 유전자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면역력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세포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고, 그 유전자가 꺼지기 때문에 우리 세포들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암이 생기더라도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어서, 결국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보면, 결국 우리 T세포도 자꾸 더 죽고, 결국은 죽는다. 결국 그 원인이, 죽음의 원인이 뭐다? 우리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죽이는 죄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됐어야 돼. 아시겠죠?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 본성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을 행동으로 우리의 본성을 행동으로 안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내 본성이 그런 본성이 내 본성이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탐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탐 안 납니다. 그래 봐요. 그건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직한 사람은 뭐를 율법 앞에 쓰면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난 이거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율법을 보니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본성이 다 죄네요.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천국 절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본성은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네 본성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와. 네 본성으로는 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네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어떻게? 내가 너를 이런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닌 무슨 몸? 천사와 같은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서 이런 본성은 이제 흔적도 없는 하나님의 본성과 꼭 같은 본성을 가진 그런 물질적 존재가 아닌 무선적 존재, 영적 존재로 다시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을 탁 주면 우리가 율법을 보고, 아, 나는 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세 율법에 제사법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 이제 대표적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야. 그래서 어린 양이 죽어서 누구를 위하여 죽어?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서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율법과 함께 제사법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너는 가만 없지, 그지? 네가 율법을 지켜서 넌 받을 수 없어.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봐야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는 거지. 네 본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므로는 죽어.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 그래서 네가 네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으니까. 너는 죽어야 되니까. 그 죽음을 내가 내 아들 예수, 어린 양을 보내서 너 대신 죽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재창조할 거야. 와, 위대한 약속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모세 율법을 탁 읽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느껴야 돼. 아, 율법 보니까 이거는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도록 어떻게 이미 철저히 변질돼 버렸고.
그리고 이 변질된 본성이 없어지려면, 그 죄가 없어지려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 그런데 제사법을 보니까 뭐예요? 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 예수가 나 대신 죽어준다고. 자, 제사를 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유대인들은 제사를, 어떤 제사를 지낼게? 제사를 지낼 때는 자기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키우는 자기 양들 중에 가장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수컷을, 수컷 양을 골라서, 여러분, 성전, 성전은 제사 지낸 곳이요. 성전으로 끌고 가. 거기서 가면 이제 제사를 지내주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제사장 앞에서 이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 내가 아주 나쁜 본성이라는 것, 나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아, 내가 본성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내가 지난번에도 죄를 짓고, 아, 다시는 안 지어야지 그랬는데 또 뭐예요? 또 이렇게 저래. 이거는 보니까 내 본성이 돼요. 내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믿을 것은 이 제사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야. 와, 대박이죠. 그 제사를 볼 때 보니,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천국에 가도록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성경의 신앙은 그것을 믿는, 바로 이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구원을 가장, 이런 구원이 구원을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주고 또 제사법도 주고, 제사법도 율법의 한 분야예요.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 이런 게 율법이구나. 읽어보자.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도적질 안 하면 되지. 탐내지 말라. 탐 안 내면 될 거 아니야. 자기 본성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본성이 죄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그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나라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는 변할 수 없는, 죽어야만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다 구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러나 나 율법 보니까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나는 대충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요?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우리 마누라도 뭐, 이쁘고, 뭐, 탐날 거 없어. 탐안 내기 쉬워.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곧 천국 보내주겠지. 그건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구원해주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은 무조건적 사랑과 또 뭐요? 조건적 사랑의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요. 아시겠죠? 탁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왜 이렇게 돼버렸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자, 하늘에 전쟁. 하늘에 뭐 총칼 들고 싸웠을 리는 없고, 전쟁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이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그 천사들의 최고 우두머리의 이름이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 천사장이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무조건적, 저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나님은 또 사랑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은 오늘 지금 우리들의 생각에도 그게 죄를 지어도 벌을 안 준다고. 그게 우리들에게 합리적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해? 혼내기 위하여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상 주고, 응?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국세청에서 최우수 납세자 이런 거 있더라고. 사람들 하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를쓰니까 최우수 납세자. 상죠.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었다. 이 세상의 법은 그런 법이 맞아. 그 법은 조건적 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이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이 하늘의 천국의 율법은 아무도, 인간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줘야만,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뭐를 베풀 수 있어? 은혜를,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저 내 힘으로 구원하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 나는, 뭐야. 장녀보다는 낫잖아. 저 장녀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지만 나는 갈 거야.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 그러나 장녀들의 본성이나 이상구의 본성이나 다 뭐요? 같은 본성이야. 그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암에 걸리신 분들이야. 암 환자들은 암 안 걸린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착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도 착해요, 안 착해요? 뭐, 몹쓸 다, 딱 이마에 착함. 다 착함, 착함. 특히 저, 우리, 김병원 씨는 더 착함, 이렇게. 근데 저런 분들이 성경을 안 배우면,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보거든. 저 김 선생만은 뭐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저도 그 중에 하나. 맞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 이유도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은 뭐예요? 그 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 교회는 뭐야? 정직하다. 아시겠죠? 법은 뭐 하라고 준 건데? 지키라고 준 거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그 안식일 교회는, 자,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은 네가 무슨 일이든지 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그게 이제 토요일이야.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안식을 지키려고 토요일 날 쉬어야지 그게 맞잖아.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인이 돼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켰어. 그러면서 야 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왜? 토요일 아니고 자꾸 일요일 날 교육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뭐예요? 거꾸로 바뀐 거예요. 자, 왜 그랬냐?
여러분. 자, 그거를 오늘 저녁에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랬냐. 바로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 이 말은 뭐죠? 율법은 누구까지 유효하다? 요한,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 그 동시에 태어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약속한 것은 뭐 누가 온다는 걸 약속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약속했다. 그리고 율법 말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다 했는데 다 무슨 예언을 한 거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몽땅 다 누구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다. 그 예언했다면 그건 약속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선지자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어. 그게 한 예언도 예외가 없이 다 누구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야. 그래서 다니엘서도 다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한 것이야. 다니엘서에 큰 예언이 두 개가 있어. 8장에 2300주야 예언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9장에는 70일의 예언이란 게. 그것도 둘 다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 2300주야 예언, 다니엘서 8장 예언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아요. 이제 그건 좀 여러분께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선지자와 율법이란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어느 때까지다? 예. 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다 누구에 온다는 것을, 누구, 온다는 약속을 한 것이니까 예수의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약속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왔으면 여기서 끝난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한다는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그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읽고, 그렇구나. 율법은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폐한 게, 율법을 없앤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을 읽으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리라? 다 이루리라. 자, 폐하지 않는다. 율법은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요? 자, 폐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는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다음 18절에는 뭐요? 다 이루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과 다 이루러 왔다는 말의 뜻을 제가 몰랐다.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 완전케 하러 왔다 뜻을 그 율법을 다 이루러 왔다라는 말의 뜻을 잘 몰랐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아 율법은 끝까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다시 성경을 탁 보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기다가 빨간 줄을 딱 쳤어. 와, 율법은 없어지, 예수님이 없애러 온 건 아니니까 이건 영원히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율법 잘 지켜. 그때는 뭘 몰랐어요?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몰랐어. 참 불쌍했던 때죠. 너무너무 몰랐던 때. 율법이 그러니까 이 세상법, 모세의 율법과 세상법을 똑같이 봐버린 거예요. 법이란 건 반드시 뭐예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지킬 수 없는 내 본성이 죄라는 것도 생각도 안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아 옛날에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의 빨간 줄을 끊는데 아 이제는 뭐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게 눈에 탁 띄는 거야. 어?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모세 율법은 완전, 아직도 완전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모세 율법 그대로는 완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야 그게 완전한 율법이 된다는 거죠. 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히 알아봤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내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뭐요? 지켜줘서 나를 죽지 않게 나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이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어주실 때까지는 율법을 완전케 해 주신 것이 아직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아주 나쁜 죽음의 본성을 가진 나 같은 인간도 어떻게 자기가 대신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그거야말로 사랑이지. 거기에는 아무 조건도 없어. 그죠?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를 깨닫는 거.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지, 안 되겠지. 그럼 네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어줄게. 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율법. 그러니까 불완전한 율법.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다? 모세의 율법이다. 구약의 율법. 이 불완전한 율법이 어떻게 되게 돼 있다? 완전한 율법이 돼야 된다. 이 완전한 율법은 누구의 법이요? 모세를 통하여 준 모세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예수가 드디어 왔다.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모세 불완전한 율법을, 그 불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기 전에는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직도 못 지켰으니까 불완전하지. 근데 약속 지키러 왔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죽으러 왔다. 너희를 대신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은 조건 있어 없어?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뭐라 그래? 아가페라 그래. 또는 뭐라 그래요? 이건 아가페라 말은 이제 헬라, 그리스 원어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아무 조건도 없이 주는 사랑을 뭐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는, 그래서 그 은혜로 어떻게 해주겠다?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제 약속 지켰다, 이 말이야.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 그 완전한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했고, 율법이 완전케 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꾸 율법과 사랑을 나누어 생각하면 안 돼. 모세의 율법도
알고 보면 사랑인데, 그러나 거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피 흘려 죽을 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십자가가 잘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러나 드디어 십자가에 다 못 박히면 그때는 모세 율법 중에 제사법에 나온 대로. 그래서 이제 죄인이 자기 죄를 자기가 끌고 간 그 양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나쁜 본성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데 이 본성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을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은 바로 뭐예요? 불완전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뭐예요? 완전한 율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 아까 뭐라 그랬게, 여러분. 자,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라는 제자가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한 법. 모세율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법이 아니요. 불완전해. 근데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이 완전케 된 최고한 법이다. 박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최고한 법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5장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모든 모세의 불완전한 율법은, 이 말이에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뭐, 한 말씀에서 다, 뭐요? 이거죠. 모세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거 다 몽땅 해서 어떻게 몽땅 갈아서 마시면 그게 뭐가 된다?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 대신해서 내어주셔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신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지. 아직.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율법 안 지키고 맨날 사랑하면 된단 말입니까? 이거는 사랑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또 실제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면 되지 뭘 율법을 지켜. 이런 말도 틀린 말이야. 왜? 그 모세율법은 완전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이게 이제 저희들의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뭐예요? 완전히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라. 자,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저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신 뭐냐?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할 때까지 율법은 그때까지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지킬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율법이다. 그것을 이제 그런 계명. 그래서 완전한 율법, 그 사랑을, 이제 최고의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율법이라 부르고, 그것을 뭐예요? 예, 이제 더 이상 모세 율법 아니야. 이제 진짜 완전한 율법을 뭐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그래. 그 계명을 새계명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준 불완전했던 계명을 뭐라고? 옛 계명. 그래서 새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노니? 세계명을 주노니. 이 세계명은 누가 친히 준 계명이요? 예수님이 친히 준 계명.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에게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이다. 왜? 아직도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모세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다를 시인합니다. 어떤 게 있냐? 자 어떤 게 있냐고 하면 모세 율법 중에는 어떤 율법이 있냐고 하면 아주 고약한 율법이 있어요. 여자를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서 남편들이 마누라가 지겨워지면 어떻게 하면 돼? 옛날에는 그냥 버리면 돼. 나가 있냐나 그러면 끝나. 그런데 그러면 그 여자가 나가서 올 때 갈 데도 없잖아. 그리고 저 여자의 남편은 누구야?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아무나 다른 남자한테 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쪽박 차는 거야. 얼마나 불공평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치기 위하여 모세율법에는 어떻게 했냐면 마누라가 싫어지거든 어떻게 하라? 증서를 하나 써줘. 나는 너와 이혼한다. 그래서 사인하고 토장 찍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해?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그게 불법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이 합법화되도록 해라.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게 불완전하니까 그 정도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 뭐예요? 짝지으면 그게 뭐가 돼? 한 몸이 되니까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천국 다 갔어. 왜 이혼 한번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가늠한 것이다. 그 저도 그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율법 그 불완전했던 율법도 지킬 수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런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완전케 하고, 그리고 결국 다 이루십니다. 그래 놓고, 옛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옛 사람이란 말은 모세에게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들었으나 누구는 나는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내 말 들어봐. 나는 뭐라고? 그래서 모세 말대로 하면 실제로 안 죽이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나는 내가 진짜 완전한 율법을 주어볼까? 원수를 어떻게 미워하는 건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그거 지킬 수 없어요. 너희는 실제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고민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안 본 걸로 치고 산다고. 자, 그다음 보세요. 가늠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말라 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나 예수는 너희에게로니 여자를 보고 어떻게 와 섹시하네. 그러면 가늠한 거야. 그거는 본성이에요. 본성. 안 섹시하면 몰라도 섹시한데 아무것도 안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본성상 아무도 없어. 여자들은 그게 좀 이상할지 몰라도 남자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같아가지고 서로 정말 사랑이 넘치고 뭐 그런 사람 신혼 부부가 신혼 여행지에 가가지고 그게 해변에 막 널씬한 여자들 막 섹시한 여자 왔다 갔다 하면 신혼 여행 가가지고도 신부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전봇대 부딪힌다고. 그거는 본성이야. 그래서 그 여자들 그거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뭐 모른 척 해주는 거요. 네? 솔직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몰라요? 모른 척 해주는 거지. 네.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즐겁지 않죠. 신혼인가?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 그런 장면이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러 이렇게 이 가슴 이렇게 깊이 패인 옷을 입고 이제다가 이렇게 하면 목사라는 사람도 얼굴 안 보고 이렇게 밑으로 가망 없다 이 말이야. 가늠하지 말라라는 율법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늠하지 말라라는 십계명도 내가 완전케 하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다. 그래서 또 오늘 그다음에 그 보세요. 이혼 증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잖아. 나 예수는 너에게 보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되고 또 옛사람에게 그다음에 또 누가 네 눈을 하나 빼거든 너도 뭐요? 눈 빼라. 복수해라.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하나 빼고 빼서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는 것들 너희가 모세 율법을 통하여 들었으나 그다음에 누구는 나 예수는 너희에게로니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왼뺨 안 되는 거야. 그 율법 모세 율법의 본 뜻이야 이게. 내가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면 이렇게 돼.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못 지키니까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할 거야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을 제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30년이 지나도록 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헷갈려서 죽었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래야 되는데 질문도 못 해. 왜? 쪽팔려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좀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깨닫고 보니까 와. 이런 좋은 말씀을 그냥 안 본 척하고 고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도 안 물어보니까 제가 여러분도 힘들까 봐 제가 먼저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묻어놓고 짓는 데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못 본 것처럼 근데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깨름칙한 게 남아야 안 남아요. 네,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뭔가 깨름칙한 거야. 풀리지 않고. 그래서 그 답은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율법의 진짜 율법은 이런 거야. 그 모세 율법은 내가 좀 뭐예요? 수준을 어떻게
낮춰서 준 거예요. 불완전하게. 그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을 본래대로 높이면 이렇게 되고, 이래서 너희들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것은 결국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사랑이 목적이었어.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율법을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야말로 모든 모세율법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완전케 된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제 그러지 마세요. 뭐를 받아들인 상태니까 최고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였으면 이제 법조문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필요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최고 율법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뭐, 쳐다봐도 안 된다는 둥, 뭐, 어? 형제를 미워해도 안 된다는 둥, 이런 말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아직도 못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이 최고의 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조건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말 안 듣는 놈 벌 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래 가지고 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누구의 통치 아래서, 사단의 통치 아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될 텐데. 그리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살면서. 그래서 유전자 다 꺼지고 병 걸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프레임, 응? 요즘 말로 프레임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이런 프레임, 사단의 프레임으로부터 어떻게? 이 프레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사랑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뭐, 원수를 뭐,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말도 뭐예요? 필요 없어. 그 사랑이 최고인데, 원수를 그래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면은 내가, 이제 이러면 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해 주셨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사와처럼 돼서 완전히 본성이 이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서 부활하면 원수를 미워할래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부활할 테니까 그때야말로 드디어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지금도 감사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때는 대박 감사 완전한 감사를 하면서 천국에서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속 시원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생기를 받는다니까. 그렇죠? 그래야 유전자 켜지고,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